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오늘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네. 키워드하고 주요 섹터부터 네. 좀 알아보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요. 2022년 글로벌 최하위에서 2023년 올해 글로벌 탑으로 올라온 코스닥 주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작년 12월 달이었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2023년도 시장은 상고 중저 하고라 하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올해는 2022년에는 글로벌 최하위였던 코스닥이 드디어 이제 2022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절대적인 투자 매력 지역이 아닐까라는 인사이트를 좀 이야기 드렸는데 특히나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장세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글로벌에서 탑으로 올라온 코스닥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이 지금 현재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다음에 갈 분산, 어디로 분산될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가 이유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이 1.23% 갭상승 크게 시작했는 바운데 지금 현재 외국인은 코스닥의 2차 전지 기준으로 1,300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갭을 벌려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침 일찍 코스닥에 2차 전지에 접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아니라는 것. 종가 기준과 그리고 내일에 한 차례 더 단봉의 양봉, 단봉의 양음양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접근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오늘 현 시각 9시 28분쯤 시각에 어느 섹터에서 여러분들 오늘 수익을 올려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실적 테마인 2차 전지 섹터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침에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했었던 우주 항공 쪽에 저번 주 좀 약했었죠. 우주 항공 쪽에 오히려 더 양봉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오늘 일본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2018년도에서 과거에 반도체 소재에 관련돼 있는 규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해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까지 오늘 강세로 오후 전까지 수급이 몰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단기적 테마로 본다면 우주 항공하고 맞물려 있는 UAM 쪽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장 초반보다도 오후장에는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몰리는 점핑 양봉에서 단봉으로 다 아래 꼬리로 끌어올리는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사이에서 수급으로 골드크로스 나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머터리얼즈가 오늘 수렴하는 자리에서 지금 평행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62선 지지 캔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특히나 오늘 오후장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요 근래에 덕산 레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OLED, 오늘도 이제 OLED TV 관련된 삼성 소식이 나온다면 특히나 저번 주에 2차 전지한테 뺏겼던 수량이 오늘 다시 움직인다면 11선과 5일선 샌드위치에서 5일선 뚫는 처리 자리가 온다면 오후장에는 훨씬 강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차 전지,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에서는 OLED 관련돼 있는 섹터를 좀 유심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이 부품 중에서는 JK&JE도 지금 오늘 이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5일선을 뚫어놓는 다음에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놓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안에서 오늘은 장 오후까지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한해서 유심히 좀 봐주자라는 관점에서 좀 오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오늘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부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공략주입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아니고요. 서진 시스템을 오늘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목표, 서진 시스템은 첨단 산업 장비 및 부품 공급 회사로서 특히나 이 통신 장비 부품 그리고 모바일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뿐만 아니라 ESS 부품 등으로 통해 가지고 사업 다각화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2022년이었죠. 사업 사상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 올해는 영업이 1분기 영업이익이 16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특히 470%가 증가할 거라는 증권사 레포트가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특히나 저번 주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아침도 오늘 시장은 갭상승에서 음봉이 나는 여러 가지의 종목들 비교해서 오늘은 강부합 출발에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이 저번 주에 해가지고 오늘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특히나 19,000원 고점을 뚫게 되면 특히 2만 원 이상 여러분들에게 수익권을 안겨줄 수 있는 실적 밸류 관점에서도 성장주 섹터에서 서진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목표가 2만 원과 손절가 17,000원 제시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시장이 오늘 강세로 보이게 있기 때문에 장중에 접근도 가능하되 분할로 접근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서진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